네, 안녕하세요. 정준원 쿠르입니다. 네, 저희 채널의 또 다른 코너인 급팬이 알고 싶다. 또 코너로 오늘 또 토트넘 중계 화면에 잡힌 한국 팬분들을 만나보려고 했는데요. 한 분을 만났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인터뷰를 좀 부담스럽게 또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은 또 못하게 됐고요. 그 대신에 중계화면에 잡힌 한국분들 말고 이제 여기 계신 또 다른 한국 팬분들의 반응과 또 소감, 또 경기 후에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팬분들은 오늘 경기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대한민국 부산에 사는 이효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좋은 기회에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랑 이제 지사님 해가지고 출장을 노르웨이에 오게 됐는데 주말을 통해서 저희가 토트넘 경기도 있고 그래서 마침 그래서 보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 라인업에 없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후반 60분쯤에 나와서 30분 가량 이제 경기를 한것 같은데 뭐그 사이에 세 골을 넣은 걸 저희가 직접 볼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고 이거는 제 돈 주고 이제 살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태준이고요. 같이 왔는데 정말 꿈같은 경기를 본게 됐습니다. 막 짜릿짜릿했습니다. 아, 네. 저는 부산에서 온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아직 시차 적응이 덜 돼서 뭐 얼떨떨한데 좋은 기회에 주말을 통해서 출장 중에 주말을 통해서 잠시 이제 손흥민 선수 게임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했고 그리고 또뭐 이제 최고의 또 결과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안에서 거의 외국 팬들이랑 같이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동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찍고 거의 뭐 저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저희가 또그 게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즐기고 재밌게 보고 갑니다. 예. 부산에서 온 송민규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이현민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같은 출장 동료인데 출장 중에 이제 주말에 시간 내에서 저 경기 보러 왔는데 저희 다 처음 프리미어 리그 관람이었고 이제 그게 손흥민 선수의 이제 해트트릭까지 볼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뭐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한국 팬들이 다 응원하고 있고 이제 부진을 부 저희는 부진이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은 뭐 본인 스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이제 본인 게임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저희 한국 팬들도 계속 응원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성함은 옥진우이고요. 그리고 저랑 와이프는 이제 시카고에서 손흥민 경기 보러 왔는데, 근데 오늘 아주 경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 주전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실망했었는데, 근데 60분 때쯤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해트트릭 해가지고 진짜 신나게 재밌게 봤습니다. 흥민이 형, 잘 응원 열심히 했는데 해트트릭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골 넣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배팅 내기 엄청 걸고 왔거든요. 손흥민 두골 이상에. 그래가지고 돈 벌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입니다.